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요한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is is John and welcome to my channel, John's Live Drawing Talk. Let's start today's drawing. 처음 시작부터 말이 꼬이는데 좀 전에 또 라이브를 재연결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땐 당황스럽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방송이 또 끊기는 건 아닌지, 막 이렇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결된 것 같은데, 괜찮나요? 자, 어제 그렸던 말 그림. 말 그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이호태우? 해변을 그린 것도 말 등대를 그렸는데 어제는 실제 말을 그렸더라고요. 어제 이제 이렇게 좀 그림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좀 보기 좋게 그리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마스킹 작업하고요. 주말이 끝났네요. 주말이 끝났을 때는 언제나 좀 기분이 울적하시죠? 하지만 내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마스킹을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죠. 셋, 둘, 하나 막 이러면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진짜 그린다. 이제 그리는 거야. 막 이런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투를 하기 앞서 전투를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꼭꼭꼭. 근데 이거 꼭꼭꼭 누르다가 손이 막 오우 디일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원래 뭐 이렇게 밀개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뭐 상황에 맞게 딱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림이 어떤 그림일지는 보여드리고요. 일단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제가 보이는 대로 칠하지 않게요. 네, 30 weeks drawing 주제고요. 그러니까 색을 상상해서 칠하라. 근데 명도는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그림 가득한 요 나무 그림을 저는 골라봤는데요. 그리고 빛이 반사돼서 잘안 보이네요. 요거를 좀 색다르게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 자, 나무에 굵직함이 3분의 1 정도. 살짝씩 표기를 하고 하는 게 낫다고 이제 했죠? 반 정도 위치에 나무의 뿌리. 그리고 약간 하단 몇 분의 1이라고 해야 될까? 5분의 1이라고 해야 되나? 5분의 1보다도 좀 더. 이게 수평선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으로 안 그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좀 되는 게 저희 그 수풀이 있어요. 여기에 수풀들이 있다는 것은
어두움이 땅에 닿아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굵직굵직한 나무들을 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무의 여러 줄기의 모양들을 뭐 퍼프함, 이게 고목이잖아요. 고목. 고목이면 분위기도 굉장히 퍼프하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oday's drawing is the third week's drawing challenges subject, and the subject is change the color. Today's mission, right? So I choose a gorgeous old tree. Very greeny pictures. Now we'll change it to another color, which is some mysterious feeling color. And even I changed the color, I must to use some same value. I think it's very fun.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너무 그린그린한 그런 그림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늘 이게 그린그린하진 않는 그림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될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뭐 다 그려줄 필요는 없지만 대략의 뭐 어떤 윤곽들을 좀 잡아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인 라인에 나무 줄기가 굉장히 멋들어지게 있습니다. 이 정도 고목은 몇 년 정도 된 걸까요? 외국에 보면은 어디죠? 뭐 그 예전에 막 광고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엄청난 나무숲들 있잖아요. 펜으로 그려주는 맛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들을 그릴 때 약간 질감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질감에 지금 이 후대 만년필은 참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얘가 잉크 흐름이 좋아서 상당히 지금 황목에 그리고 있는 건데도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습니다. 잉크가 조금씩 걸리면 이게 마찰 때문에 펜촉이 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스피드를 조금 다운해서 느리게 그려야 됩니다. Ink flow of this Fudeni fountain pen is awesome.
Even I use rough texture watercolor paper now. It's very smooth. But some of fountain pen are not. But you should be careful when you use those kind of fountain pen. If you use like this, you can easily break the nib. So, 나무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여기서 큰 가지가 나가요. 그 안에 스플들이 가득하고요. 뭔가 나무 그리는 맛이 엄청난데요. 재밌어요. 그림을 그리실 때 너무 이제 집중해서 작업을 하시다가 건강을 살짝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건강을 또 잃게 되는 경우에 좀 지금도 혹시 아프신 분들은 잘 회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 진짜 이게 너무 무리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길. 와, 이거 가지가 끝까지 나가는군요. 끝까지. 특히 이제 좀 너무 이제 크게 그리시거나 혹은 너무 복잡한 부분들을 막 그리시면서 질리시는 경우도 좀 있고, 질리진 않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목이 좀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너무 무리를 하시면서 그리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손이 이게 후대닙이 약간 좀 세워서 그려야 되다 보니까 초점이 여기 쪽에 좀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펜을 약간 옆으로 빼서 그리면 좀 날라나요? 지금 참 러프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얘가 옆으로 빼니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자, 오늘 그래서 컬러 체인지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컬러를 어떻게 체인지를 할 것인가 좀 이제 고민이 되죠. 일단 뭐 트리를 어떤 식으로 어떤 색으로, 그 다음에 하늘은 어떤 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네요. 참 주제를 이렇게 가끔가다 여러 챌린지를 참여해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경험해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본인이 그런 그림을 거의 안 그릴 것 같은데 그런 주제, 안 그릴 것 같은 주제들도 함께 이렇게 챌린지 때문에
그리는 경우도 있고. 함께 그리는 동료가 있다는 게참 좋고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채색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알람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제 쪽에는 알람이 안 떴었는데. 알람이 잘 떴나요? 주말에 마지막 날에 좀 편안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그림 관련 뭐를 그리려고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뭐 어둠을 다 잡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좀 중요한 어둠들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혹시 아니면 다른 질감이라든지 나무는 그런 질감을 내기도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런 고목을 그리는 거는 예전에 약간 실패하긴 했는데, 우왕청심원에 나온 솔표, 우왕청심원에 나온 그 멋진 소나무 있죠. 그걸 그려봤던 적이 있어요. 터치를 통해서 어둠을 어느 정도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우거진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브러쉬는 펜텔 브러쉬펜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얘가. 팁도 잘 유지되면서. 예전에 이제 쿠레타케를 쓰다가 이 붓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도 사용해보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쪽에도
느낌만. 이쯤에 좀큰 소풀이 있고. 요런 식으로 스케치는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것은, 항상 팁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조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샤프하죠, 팁이. Very nice tip. Sharp. This is Pentel water, not water. Pentel brush. It's really nice to describe. 자, 오늘 보통은 이 그림새가 그렇고 하늘이 파랗잖아요. 하늘을 파랗지 않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무를 블루 계열, 하늘을 레드 계열, 이쪽을 약간 바이올렛 계열로 하면 어떨까? 오, 안녕하세요. 탱스 YL님. 탱스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로운 색칠 놀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색을 자유롭게 쓰는 미션이라서, 단 그렇더라도 좀 명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킬 수 있는, 명도를 지킨다기보다는 이제 좀 그림에 맞게끔 좀 해봐야겠죠. 자유롭게 칠한다고 하니 좀 부담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색칠 놀이 좋죠? 네, 저도 좋습니다. 자, 가보죠. 그래도 명도, 밝은 부분은 이제 좀 놔둬볼게요. 블루에도 한 가지 블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다른 색을 블루 계열이라고 해서 녹색 계열이라 해서 녹색만 섞는 거 아니죠? 그런 부분도 조금씩 생각을 해주면서 칠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올렛을 살짝 써보고 있는데, 나무는 어떻게 하죠? 나무는 나뭇잎. 완전 블루로 가긴. 어차피 몸통과 좀 다르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조용하신 것 같아요. 내일을 준비하시느라 다들 바쁘신 것 같습니다.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칠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겠지만, 나중에 보신 분들이 오늘 왜 이러지? 컬러가 순간 맨 처음에 딱 보시고 내가 지금 잘못 봤나?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이런 작업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명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나뭇잎은 옐로우 계열로 가보죠. 옐로우 계열을 간다는 것은 뭐 레몬 옐로우 계열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분은 번트 시엔나를 거쳐 진한 곳 같은 경우는 어쩌면 오렌지 뭐 레드 영역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또 어두운 애들이 좀 많이 있는 쪽이라서 실제로는 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약간 레드도 넣어보고 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나뭇잎은 진짜 이런 나뭇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특별한 색은 또 아니네. 나무 둥치는 좀 특별한 색이겠지만 이제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이 다가오면 다들 마음이 무거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이 즐거운 적은 휴가 갈 때? 그때일 것 같은데. 한 번씩 일어서서 분위기가 어떤지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이쪽에 얘네들 어떻게 할까? 핑크 물이 가득한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밭의 느낌. 저 나무들은
이 나무들도 블루톤으로 가볼까요? 특이한 컬러들을 보고 있습니다. It's quite fun. I never experienced about this kind of colors in nature. So it's really fun. 자, 제가 보통 하늘을 그릴 때 보통 코발트 코발트 블루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같은 개념을 이제 좀 레드로 해서 컬러 변화를 좀 구름이라든지 그러면 느낌이 어떨지 굉장히 좀 강렬할 것 같은데 여기에 번트 시엔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하늘. 굉장히 특이하네요. 핑크도 좀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사실상 명도는 조금 이 하늘이 좀 안 맞을 수 있겠네요. 위에가 좀 진한데 좀 더 진한. 근데 어차피 여기는 그 저 뭐죠? 구름의 영역이라서 굉장히 묘하네요. 하늘 쪽에 이런 컬러를 좀 더하면 바이올렛을 좀 넣는 게
나은 것 같아. 위쪽에도 바이올렛을 좀더 넣어보죠. 자, 요런 상황이고, 일단 나뭇잎 쪽에 컬러가 좀 더 어둡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이죠? 약간 번트 시아나하고 이 안에서 어둡기를 좀 만들어서 가볼게요. 조조님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특이한 주제로 그리고 있습니다. 평소 칠하는 색을 안 칠하는 챌린지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색칠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무 이제 각각 좀 잘 보지 못하는 색으로 칠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뭇잎 같은 경우는 좀 보실 수 있는 색인 것 같아요. 옐로우 기반의 색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부분은 나무 둥치는 블루로 이제 보실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재밌게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너무 더운 하루였어요. 일본도 많이 더우셨죠? 얘네들도 좀 더 어둡기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역광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어두울 부분은 좀 더 어두울 거라서 바이올렛이 칠하면 색이 좀 빠지는군요. 가장 강렬했던 그런 느낌들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 중간에 비가 잠깐 내려서 좀 나왔어요. 다행이군요.
아들이 열심히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방송에 들어갈 것 같은데? 들리시나요? 아들의 코 고는 소리가? 참 이런 드로잉 챌린지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재미를 줄 수가 있어요. 평생 안 해볼 일이잖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팔기도 되고. 오렌지도 좀 있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 살짝 발라주는 느낌으로. 여기서 만약에 다른 컬러로 질감을 놓아줬던 것처럼 질감을 넣는다면은 바이올렛으로 질감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들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질감이 좀 있는 게 분명히 낫습니다. 질감이 너무 없으면은 너무 좀 밋밋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질감이 특이해서 그렇지. 특이한 컬러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뭐 뭔가를 좀 그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가 날면
좀. 글씨 연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아, 그리고 조조님, 어제 이제 질문하셨던 걸 이어서 컨투어 드로잉을 할때 자연물을 컨투어 드로잉을 하시면은 좀 부담이 덜 하실 수 있어요. 자연물이 그 곡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서 사람 같은 자연물이 아니라 이제 뭐 식물 같은 종류 있죠. 못 그렸다고 했을 때도 꼭 뭐라고 하지는 않을 그런 식물류를 컨투어 드로잉으로 그려보시면은 라인의 그런 재밌는 맛도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새롭습니다. 최종 그림이 인물을 그리고 싶다 혹은 풍경을 그리고 싶다 하더라도 갈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림에 바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좀 즐거움으로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재밌었네요. 자, 한번 떼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올지. 오늘의 주제는 Different Color Paint이라고 해야겠네요. 어떠십니까? 평소 이제 보는 컬러와는 완전히 좀 다른 그런 컬러. 사인도 블랙으로 오늘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평소에는 저 뭐야 모노크로마틱까지는 해봤는데 자유롭게 색을 써봤던 다른 그림도 있긴 한데 아예 평소 보는 색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라 뭐 이런 주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그렸네요. 동물도 털 표현이 정말 어려워요. 판타지 색 같기도 하고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털 표현이 어려운데 털 표현은 약간 드라이 브러쉬를 좀 쓰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애초부터 약간 좀 듬성듬성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아예 풀 워시를 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나뭇잎을 해주기 위해서 살짝 뭔가 터치 자체에서도 약간 묘사를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약간 털 같은 경우도 삭삭삭삭삭 이런 털 느낌을 조금씩 내주는 거죠.
어제 말 같은 경우는 좀 그려보면서 얼룩이 좀 어렵더라고요. 얼룩. 이게 얼룩이 명확하게 이제 그 색이 있는 상태에서 어둠과 밝은 부분이 나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웠어요. 왠지 이런데 그네 같은 거 달아놔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달아볼까요? 어떤가요? 네, 조금 더 묶어줘. 약간 판타지스러운 그런 장면에서 이런 느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까지 넣으면 좀 무서울 것 같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뭔가 재밌게 그렸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오늘 그림은 30 weeks drawing challenge입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이번 주 주제예요. 이번 주 주제가 평소 보는 색깔이 아닌 색깔로 그리기.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뭐 좀 긴데 하여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보이는 사물을 원래 색 그대로가 아니라 원래 색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그림은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바꿔서 이제 제가 원하는 색으로 변경해서 그려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리다 보니까 뭔가 약간 판타지스럽고 약간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뭔가 이제 좀 마을 구조물도 넣어보고 저기는 완전 그냥 초원인데 그네도 넣어봤어요. 뭔가 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완료해봤습니다. 네, I painted with different colors mission drawing. I added some birds and poles and swing. So, kind of imagination of a story. Okay, it was very fun. Red color, red sky, and blue tree. Wow, so strong color. Okay, thank you for watching today's live drawing, and if you haven't subscribed my channel, please subscribe and click like and alarm bell button. It will give me strength to continue the live drawing. And thank you, and see you in next live. Bye bye. 네, 오늘도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봤네요. 참 재밌게 그렸어요. 뭔가 요런 식의 스타일의 그림이 아직까지는 이제 보이는 풍경을 나름의 해석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더 좀 익숙한데 뭔가 이렇게 색을 바꿔서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 한 명 앉아 있으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죠? 그래도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걸로.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항상 이렇게 그림 재밌게 그려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항상 그리셨던 대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또 너무 심심하시거나 또
또 약간 좀 루틴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한번 확 느낌을 바꿔서 그려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되십시오.